안녕하세요. 성우 윤미장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고구마 두 가지 품종을 이제 쪄가지고 요 식탁에다 내놨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코박 고구마 마냥 생긴 노릇스름한 고구마는 요거는 이제 호감미 고구마 신품종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색 고구마인데 요 자색 고구마는 제가 이제 몇년 전서부터 심어봤는데 옛날에 나왔던 그 자색 고구마는 좀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쪄서 입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먹다가도 맛있어서 도로 뱉을 정도로 맛이 없었고 그래서 그빵 만드는 데서 그 색깔이 예뻐서 이제 색깔 내는 정도로 조금 더 쓰고 그랬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자색 고구마는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신품종 이 자색 고구마가 이제 맛있는 게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제 주제에 이제 조치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고구마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서 12개를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이 맛을 물어봐도 그분도 처음 얻었기 때문에 맛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심어보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12개를 한 개도 먹지 않고 그 조그만 거 12개 얻은 거를 이제 겨울에 잘 보관을 했더니 싹도 잘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이렇게 흙을 잘 넣고서 12개를 쫙 깔고서 흙을 덮고서 이제 3월 달부터 원래는 2월 달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건데 3월 달에 이제 그걸 파종을 해서 이제 그때 하우스 안쪽에서 이제 스티로폼 상자 하나를 길러가지고 싹을 내서 이제 잘라서 심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자색 고구마는 맛이 없고 그래서 이거 맛없는 고구마를 또 해놓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단 싹을 길러서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제가 심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싹을 이제 좀 잘라 심어가지고 이제 싹이 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한쪽 그 고구마를 좀 띄어서 이게 단맛이 좀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씹어봤더니 단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먼저 자색 고구마는 좀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싹을 계속 이제 얼마 전까지 내면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몇 군데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요 자색 고구마 요거를 이제 캐가지고 이제 전번에 한 개인가 두개 쪄서 이렇게 먹어봤고 오늘 한 대여섯 개 캐가지고 이렇게 또 쪘더니 이 고구마가 엄청 이제 벌써 이게 날짜로 봐서는 앞으로도 고구마 캘 날이 9월 달, 8월 달, 10월 달, 9월 말에 캔 날은 앞으로 한 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고구마 숫자도 많이 생기고 또 고구마가 이렇게 알이 어느 정도 좀 찼는지 이렇게 고구마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고구마를 먼저 그두개 캐다 쪄 먹었을 때 맛이 굉장히 좋고 또 속에 색깔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5일 전에도 그싹 남은 거를 더 잘라서 종자로 더 해기 위해서 스티로폼 상자하고 들깨 심었던 데가 가물어서 죽은 자리에다가 제가 또 이제 고구마를 더 추가로 이제 심었습니다. 심어서 올해 이제 몇 상자 캘것 같은데 올해 그몇 상자 캔 거를 전부 이제 하우스에서 2월 달에 싹을 길러서 제가 좀 많이 나오면 이제 판매도 고구마 싹 판매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이 자색 고구마를 심고 싶으시면 저희 농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저 싹이 좀 남으면은 뭐 택배라도 몇단 나오면은 이제 꼭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저희가 조금 심었는데 이제 이게 12개 갖고 싹을 늘린 거기 때문에 이제 10월 초순경에 이제 고구마를 캐면은 얼마나 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하우스가 넓으니까 한쪽에다가 이 싹을 기르면 그래도 좀 많이 기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요 호감미 고구마는 이제 올해 이제 고구마 싹 이거 전문적으로 잘 기르시는 분이 이제 이 호감미 고구마가 조생종이고 이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인기가 대단하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제가 5월 한 20일부터 이제 그분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5월 한 20일경부터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고구마 싹을 이제 제가 좀 팔아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좀 고구마 싹좀 잘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일 하루에 500단, 1000단씩 이제 잘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몇 분은 택배로도 보내드리고 이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좀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거는 보통 한 110일에서 120일이면 이제 고구마 수확이 가능하고 또 조생종이라 빨리 또 고구마가 연글고 그리고 이거는 조생종이라 날짜가 좀 짧아서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2, 30일이 짧아서 6월 20일까지 심어도 충분히 맛있는 고구마를 수확을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6월 뭐한 중순까지도 여기저기 한 서너 군데를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는데 이제 꿀고구마보다는 제가 심어보니까 이파리가 이제 조금 뿔긋뿔긋한 기도 일부 있고 또몇 포기는 이제 죽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옛날 호박고구마에 비하면 엄청 그 역병에도 강하고 이제 좋은데 그래도 꿀고구마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심어본 걸로 봐서는 제가 이제 물론 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몇 포기 죽은 거를 제가 알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호박고구마에 피를 좀 닮았기 때문에 그래도 꿀고구마는 제가 암자놨다 고구마를 심어도 죽는 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뭐 감으로서 죽거나 물을 안 줘서 죽거나 그러지 일단 사르면은 가을 늦게까지 서리 와가지고 고구마 캘 때까지 너풀도 싱싱하고 이제 죽는 걸못 봤는데 이 호감리 고구마는 그래도 한두 포기 이렇게 죽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요것도 꿀고구마보다는 조금 그 병의 중에는 강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옛날 호박고구마보다는 굉장히 그 죽는데 또 강하고 괜찮다. 이제 그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이 저번에도 이 고구마를 이제 캐서 먹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고구마 먹어본 들 중에서는 맛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이 고구마 위주로 좀더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농작물은 이제 만생종, 조생종, 중생종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만생종으로 갈수록 더 모든 게더 맛이 있는 건데 이 호감리는 그래도 말 따지면 이게 조생종 고구마라 그래도 빨리 좀 다른 고구마보다 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맛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맛이 좋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분이 저한테 고구마 싹을 또 대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4월 빨리 나오면 4월 13일부터 나오니까 이제 그때 고구마 싹을 대주면 제가 그래서 택배 판매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못하면 여기 현장 판매만 할 계획인데 아직 현재로서는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고구마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고구마 생긴 것도 뭐 호박고구마랑 거의 비슷하고 이 고구마가 약간의 길고 짧아지는 거는 이제 밭 토질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고 또 생가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밭 토질이 배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로 이제 밭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고구마가 더 예쁘게도 나오고 또 조금 이제 되게 이렇게 길게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거름 관계 거름이 많을 때또 고구마가 너무 커서 모양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구마는 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제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이 고구마 모양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이 호감리 고구마랑 이 자색 고구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옛날 나온 고구마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고구마는 현저하게 이제 맛이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자색 고구마를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잘라서 속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거실이 지금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거 한번 잘라보면 속이 어떤지 속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속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서 이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무슨 고물이라든지 떡 만들 때 색깔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저기가 좋겠어.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먹어보지만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저기 고구마인데 한번 잘라봐야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호감리 고구마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고구마는 절대 연글지를 않으면 이게 터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다 고구마가 터졌는데 뭐 이런 것 이걸 한번 잘라볼까? 이렇게 아무거나 잘라보면 이것도 이제 고구마가 연글로 쓴게 터지는 모양도 이렇게 이쁘고 색깔도 약간 골고스름하면서 예, 그 옛날 나온 호박 고구마보다는 색이 약간 더 짙어가지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잘라보면 속이 지금 이게 아직 캐려면은 3, 40일 더 있어야 되는데 속이 이렇게 완전히 아리배가지고 지금 보기만 봐도 굉장히 지금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만 먹어보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먹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제 내년에 한번 이제 4월 달부터 또 고구마를 심으니까
그때 베니 하루카 꿀고구마가 지금 최고 인기가 좋아서 이제 많이 심으시는데, 이런 호감미도 있고, 이렇게 자색고구마 맛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고구마를 내년에 저희 농장에 오셔서 좀 사가셔도 되고, 아니면 또이 호감의 고구마 다른 데서도 이제 파는 데가 있으면 또 구해서 이제 심으시라고 제가 이제 일부러 고구마를 쪄서 이렇게 속도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제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에 그냥 많이 안 심으시더라도 이렇게 잡수실 때 절대로 이 호감미 고구마나 이 자색 고구마 뭐한 단이고 두 단이고 이렇게 심으셔서 잡수시면은 진짜 맛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테고, 또 이제 무슨 이제 땅이 넓으시고 좀 심어 저 많이 심으셔가지고 파실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찍 심는 고구마는 대개 이제 날짜가 좀 짧아야 빨리 일찍 캘 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빨리 고구마가 생기는 거는 이제 밤고구마가 좀 빠른 편이고, 그래도 이제 꿀고구마가 그래도 이제 보통 한 120일 되니까 좀 빠른데, 제가 볼 때는 이 꿀고구마보다도 오히려 이 호감미 고구마가 더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고구마 농사 좀잘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이렇게 잘 연결했으니 말이야. 아, 이게 참.